따라서 비트코인이 나올 때 중앙은행 자체를 어떤 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스템을 아예 다 파괴하려고 나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바로잡게 좌니엘임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 수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수식은 100 더하기 0.01은 100.01. 2번 수식은 100 곱하기 0.01은 1. 두 수식이 둘다 간단한 산수 같고, 간단한 수학 같아 보이지만, 둘다 맞는 수식 같아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수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수식은 맞을 확률이 1%예요. 즉,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뒤에 0.01은, 이 수식은 사실상 100점, 요 뒤에 올 소수점 두 자릿수에 대해서 0이라고 가정한 결과치입니다. 0.01. 실제로 여기서 가능한 거는 00과 99. 그러면 100.99. 요 가짓수는 100가지죠. 즉, 10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100개 중에 딱한 가지의 경우의 수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식 같지만, 맞을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오류가 있는 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하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했죠. 그러나 모두 위와 같이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도 저와 함께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 블록체인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사실은 신용이다. 뭐 여러분들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이 금이라든가 이런 돈 말고요, 우리가 법정화폐로 이제 명목화폐라고 하죠. 그래서 fiat currency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본질적인 그돈 자체로서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쓰인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마치 어떤 대출, 채권에 가까운 신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실제 가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면 예전에는 뭐 물물 교환을 하다가 돈이 생기면서 그 거래를 활발하게 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거기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NFP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non-fungible token이 아니라 이쪽에 non-fungible property. 그래서 돈은 이 non-fungible property를 fungible property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말 그대로 물물교환, 그 non-fungible한 property일 경우에는 등가의 교환 대상을 찾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돈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야, 리얼 비트코인이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느냐? 등가의 신용 공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펀저빌리티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비유를 하자면 무엇과 비슷하냐면, 요런 퍼즐 아시죠? 슬라이딩 퍼즐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다 이렇게 그림 맞추기 퍼즐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조각이 일종의 non-fungible property죠. 어떤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 그런 어떤 재화, 서비스, 용역, 그런 가치를 지닌 어떤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빈 공간이 뭐냐? 이빈 공간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프로퍼티로 바꿔줄게. 즉, 이빈 공간이 이제 돈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래를 할때 나중에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프로퍼티로 바꿔줄게 하는 식의 신용 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금 거래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사실 돈 역시 신용이다. 자, 그러면 현금도 결국 신용이라면 이제 채권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채권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 채권은 이제 현금과 다른 점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이죠. 즉, 채권은 권리 행사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고요. 그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그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죠. 근데 어때요? 현금은 권리행사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화폐, 해당하는 화폐가 유통되는 관할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의 채무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즉 경제 공동체 전체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가장 안전한 일종의 만기 없는 그리고 즉시 회수가 가능한 무기명 채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기가 없고, 근데 이 만기가 없다는 거는 만기가 무한대인 이 안 갚아도 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기한을 두고서 이제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 회수가 가능한 회수가 가능하고 만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이제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이제 예전에 어떤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 발행자한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백지수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그 발행자의 계좌한테 가서 그걸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금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무기명이죠. 무기명. 그래서 만기가 없고 즉시 회수 가능한 무기명 채권과 네,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신용의 그 연쇄 의존성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 어떤 레고랜드 발 그 금융시장 불안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현금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청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돈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걸 어떻게 가치를 갖느냐 즉 이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을 생성하고 그게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또는 어떤 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돈도 결국은 신용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게 필요하냐, 돈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거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12개의 칸에서 돈이 차지하는 영역이 하나죠.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전체 경제 규모가 12인데 돈의 규모가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죠. 내가 여기서 일로 바로 가고 싶을 때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빈 공간 한 개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우 좀 더 수월해지겠죠.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그림 조각은 하나고 11칸이 전부 다 빈 공간이라면 이 그림 조각 자체야 뭐 쉽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실질적인 웰스보다 돈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또 문제가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적정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정 수치가 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적어도 경제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관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비례는 그 산술적 리니어한 비례관계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올 때 중앙은행 자체를 어떤 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스템을 아예 다 파괴하려고 나왔다 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역할 자체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용이다. 하지만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맞는 껍데기, 저 빈 공백이죠. 비공백이니까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행위 자체를 사기로 오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느 수준의 적정선인지가 쉽지 않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항상 비판을 받죠. 그러니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의 결정, 결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마치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오인하게 된 배경이
비트코인 제너시스 블럭에 있는 이제 그 타임즈 기사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까지 가긴 좀 그렇고요. 정리하자면 경제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질 건데, 그럼 돈도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많이 풀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그러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2100만 개의 고정값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트코인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은 언제나 비트코인 SV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미래 사회의 기축 화폐가 된다면, 미 연준처럼 통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 경제 규모에 또는 경기 변화에 맞춰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레고랜드 사태로 보는 디지털 캐시의 진짜 혁신 포인트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맺음말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만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가장 우수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뿐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원조 비트코인에서만 정상 작동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지금까지 나온 다른 모든 블록체인이 약속한 비전들 모두 비트코인에서만 가능하다. 또 알려진 바와 달리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코인은 원조 비트코인이 아니라 핵심 설계 유전자가 변경된 짝퉁이다. 이름만 비트코인인 거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가 말씀드린 원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 설계한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SV다. 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